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과일 등을 주문해 드시는 분 많으시죠? 추석을 앞두고 익기도 전에 수확된 상품 가치가 없는 감귤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며 벌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작은 귤. 파랗고 설익은 귤이 상자에 가득합니다. 까맣게 썩거나 흰 곰팡이가 슬기도 했습니다. 한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된 비상품 감귤로 소비자들의 항의 댓글이 3천 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전혀 단맛이 없고요. 그냥 혀가 아프다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혀가 따갑다고. 쓴맛, 친맛 섞여가지고 껍질만 마르고 전혀.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감귤 판매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이달 초부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 단속한 사례만 40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비상품 감귤이 배송됐다며 환불 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137 소비자 상담 센터나 아니면 그 통신 판매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가 그러니까 소지한 영업장에 그 시군 구청에 민원을 내시면. 제주도는 제주 감귤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확 현장에 드론까지 띄워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상품에 의한 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 검사제라든지 뭐 과태료 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상품을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틈새를 파고드는 비양심 판매자들로 인해 선량한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